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소울 드리븐. 네. 드리븐. 뭔가 드라이브에 EM 붙은 느낌. 이거 제 고프로가 보여요. 거울이야, 거울. 아, 나 진짜. 아, 이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웃긴다. 네, 아, 미드부스트 볼륨 게인. 그렇죠. 드라이브 계열이네요. 게인이 있고요. 네. 근데, 와, 거울 완전 빤딱빤딱하게. 진짜 너무 빤딱빤딱한데? 내 얼굴이 너무 잘 보이는데? 진짜 웃긴다, 이거. 네, 아, 사운드 되게 궁금하네요. 그리고 너무 미러 느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공연 전에 이거 한번 이렇게 보고 얼굴 체크하고 가면 되겠네요. 네. 오, 300g. 그쵸. 이 크기에 비해서는 약간 좀 탕탕한 느낌의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울 드리븐. 네. 사운드 들어보면서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얍. 네. 이거 제가 아까 전에 프리뷰 하면서 네, 거기 화이바 쓰시고 딱. 얼굴이 보여가지고 엄청 창피하대요. 안 창피해요. 뭔가 공사장 인력 같기도 하고. 되게 난 자랑스러워요, 저 헬멧이. 네. 좋습니다. 네, 아, 그래서 되게 미로미로한, 반짝반짝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지금 형광등 보이고 막 그럴 거예요. 이게 맞아요, 반사돼가지고 맞아요. 잘, 오우. 이게 잘 화면에 잡힐지는 잘 모르겠는데, 와, 소울 드리븐. 네. 이게 드라이브 계열이죠. 그렇죠. 네. 뭐 노브만 봐도 네. 게인, 톤, 뭐 볼륨, 미드 부스트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드라이브. 직관적이고 딱 드라이브에 딱 필요한 것들만. 그리고 톤도 이제 트래블 미들 베이스 안 하고 하나로 톤 해놓으니까 좀더 간단하게 여러분들 톤 조절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 양고 볼륨 우선 사운드를 좀 들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팬더 앰프. 좋다. 오, 이거 제딱 진짜 아 드라이브. 예, 딱 드라이브. 그냥 원음에 발라진 드라이브. 예. 원음에 톤 손실이 거의 없죠. 좋다 이거. 자, 그래서 볼륨하고 게인에는요. 중간에 미들 이렇게 걸림이 스톱이 없어요. 없는데 예, 얘는요. 톤하고 거긴 딱 있어요. 미들 딱 걸림이 여기 있어요. 톡톡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음에 최대한 손실이 안 가는 그 중점이라는 그 개념을 여기 걸어놓은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톤좀 조절해 볼게요. 아, 볼륨 값도 좀 조절해 줘. 넘어가지 그 산을 넘어가지 말라는 얘긴데요. 예. 자, 미드 부스트. 그 강을 건너지 말라는 얘기야. 다시 해봐요. 아, 이 정도 좋은 것 같아. 이 걸림. 앞뒤로 그냥 이 정도의 미들 부스트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약간 쫀다 싶으면 미들 좀 약간 내리고 줄어주고, 내리고. 약간 안 튄다 싶으면 미들 좀 약간 약간 올리고. 높여. 좋다. 이거 좋은데요? 이 기세를 모아 마샬에.
좋다 이거. 오, 오 엄청 좋아요. 오, 즉 진짜 모던하면서도 와 얘 되게 좋네요. 그냥 그 엄청 좋다. 크리미한 드라이브예요. 네. 이게 그냥 뭐 거센 거칠고 막 이런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잘한 힘없는 그런 뭐 그런 사운드도 아니고 딱 알갱이는 있으면서도 뭔가 크리미한 느낌이 딱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와. 야 이제 얘 팬. 되게 좋네요. 팬더에다 팬더를 껴봐야 돼 알아? 이게 초기에 네. 익소틱 소틱에서 네. 네. 초기에 한정 페달로 생산이 됐었대요 원래. 아, 소울 드리븐이. 아. 근데 이제 뮤지션들의 열렬한 요청으로 정식으로 이제 페달 리스트에 추가가 돼서 지속적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거래요. 이제 팬더 앰프에다 네. 팬더 기타로 쳐보면 네. 꺼놓고. 진짜 부들부들. 딜레이까지 걸었습니다. 와우. 얘가 그렇게 과하지 않은 드라이브에 그렇다고 드라이브가 모자라지도 않아요. 그냥 아, 딱 좋아요. 와 딱 이게 원음이 그리고 살아있으니까 팬더면 팬더 네. 그리고 마샬 마샬. 그러면 이번에는 팬더 기타에다가 마샬 앰프 불러볼까요? 날씨 부스터까지? 부스터. 오 좋다. 오, 부스트한테도 되게 잘 먹고요. 오 얘는 그냥 원음에 딜레이 바른 거네 그냥. 아 그냥 저 드라이브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참 뭐랄까 그냥 이렇게 껴놓고 생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아 이쪽 계열입니다 저쪽 계열입니다가 아니라 네, 그냥 정말 드라이브. 노멀 네. 드라이브 그냥 네. 드라이브 깨끗한 드라이브. 그리고 뭐 이렇게 지저분한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너무 역가가 없는 것도 없는 아니고 것도 아니고 드라이브 소리 그대로 나면서 개인 양도 충분하고요. 충분해요. 다시 뭐 팬더 잠깐 들어보면 굿. 이게 메탈하지 않는 이상 네. 이 정도 드라이브 개념이면 야, 되게 괜찮아. 충분하거든요. 네네 네, 맞아요. 오 진짜 모던 근래 모던의 요즘 드라이브 진짜 다 좋거든요. 거기서 진짜 딱 소틱만큼 잘 만드네. 네 진짜 소틱이 네, 군더더기 없이 너무 깔끔하게 잘 만들어요. 맞아요. 와우. 막 그 막 밥솥에 무슨 아 뭐 배고파. 무슨 찰밥, 무슨 보리밥 이렇게 잡곡밥 이렇게 노부 달렸고 막 예약해놓고 뭐
쌀이 뭐 묵은 쌀이냐 뭐 해놓은 거 그거 그런 거 말고 그냥 밥솥. 밥만 딱 되는 거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취사. 네. 버튼 딱 올라오면 밥 딱 되는 그런 식이야. 와. 제가 그 밥통 쓰고 있어요. 네. 그게 최고예요. 맞아요. 네. 시간 되면 밥 되고. 네, 밥, 와우. 밥솥, 전기밥솥이 쌀 20가마 값이야. 아. 아 그렇네. 네, 한 60만 원만 이렇게 50만 원만 엄청 비싸네요. 네, 그찜 기능 있으니까 죽 기능. 그 맨날 죽 끓여 먹고 뭐 갈비찜 해 먹고 밥 먹고 그래 그냥 밥이나 똑바로 되면 되지. 사실 그런 기능 있어도 네. 안 쓴다. 안 써요. 진짜 네.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네. 그런 거. 잘 와, 되지도 않아. 맞아요. 그냥 네. 자기 기능. 네. 뭐 네. 밥솥은 밥 만드는 기능. 네. 그게 충실해야 돼요. 드라이브는 드라이브 잘 톤 잘 배합해서. 네. 나오는 기능 딱 그겁니다. 네, 소틱이 딱 그걸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가격대가 23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20만 원대 초반이라는 얘기죠. 어이, 싸네요. 이 정도면 뭐 이 정도의 퀄리티면 또 너무 싼 이펙터, 미니 이펙터 좀 불편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정말 기본적인 노멀 이펙터 딱 그렇죠. 소틱 하나 딱 달아 놓으시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도 다른 거 물리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여기다가 다른 거 물려가지고 뭐 EQ를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여기다 부스터를 하나 더 올려서 좀 더 질질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거 물리기에도 굉장히 노멀하고 무난한 그런 드라이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줄평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예전에 시청자 한 줄평 드릴게요. 패티존 일렉트로닉스 이펙터 골드. 네, 그 골드 모양 있었어요. 이거 골드 모양. 네, 협박님께 드릴게요. 한 줄평으로 포지션 가리지 않는 만능 선수. 그러나 능력치는 점점점. 네, 포지션 가리지 않는 만능 선수는 능력치가 그렇게 뭐 이렇게 따라오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종 과목에서 한 80점 맞는 게 더 낫지 않아요? 한 과목하면 100점 맞는 것보다. 막 그게 진짜 호불호가 거기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에 네.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네. 점수가 네. 그러니까. 근데 윈스턴 저주님도 좋은 거 주긴 했는데 빈티지 그래? 울렁증 치료제 빈티지 소리인데 네. 깔끔해서 좋다고 해서 모든 빈티지 되게 꺼려 하시는 분들한테 울렁증 치료제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우선은 효빵님을 네, 제가 맞죠. 지목을 했으니까 네. 효빵님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틱하고 해봤고요. 한 줄평 주시죠. 기분 드라이버 주어진 드라이브. 기본? 기분. 기분. 아, 하늘에, 기분. 하늘에서 뚝 떨어지네. 저는 기본 드라이버. 아, 좋으세요. 네, 좋습니다. 뭐, 기본이야. 네, 딱. 기본이야. 딱. 네. 기본. 자, 정말. 뭐, 밥만 되는 밥솥. 네. 군더더기 없는. 네. 네. 그럼 기분 드라이버와 네, 기본 드라이버. 네. 그러면은 케이크 대 와인 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톤이랑 여기에 딱 가운데 그 산 걸리는 거. 이것도 신의 한수 같아요. 아, 맞아. 여기서만 좀 깔짝거려라.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긴데. 중간을 딱 주는 거지. 중간을 딱 주는 거지. 자, 케이크 대 와인 몇 대? 몇? 7점. 8점. 오, 이거 좀 점수가 벌어졌어. 제가 쳐본 결과 이게 만약에 지하양이 쳤으면 기타를 쳤으면 한 8점대까지 올라갔어요. 아, 그랬나요? 기타 치기가 너무 편해져요. 아, 그래요? 네. 사운드에는 그렇게 네. 그렇게까지는 안 들렸는데. 들리기는 그냥 기본 드라이버인데 이 손맛이 달라요. 손맛이. 오, 소틱. 네. 오, 저는 딱 봤을 때 그래도 저는 드라이브면 역가를 좀 중요시하거든요. 네. 뭔가에 좀 변화를 좀 많이. 근데 얘는 너무 기본이라 역가가 그냥 얘인 거야. 어떻게 네. 하도.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저득점을 좀 드렸는데 아, 또 치니까 좀 다른가 보군요. 아, 이게 그러니까 악기나 페달이나 기타를 네. 고르시더라도 인터넷 정말, 주문도 네. 좋지만 항상 이런 동영상을 보시고 네. 이렇게 실제 그 리뷰어 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있다면 쳐보시는 거죠. 기회가 있으면 쳐보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안 된다면은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회수를 팍팍 올려달라는 얘기죠. 네. 자, 뭔가 뭐 점수 차이가 좀 있는 그런 리뷰였던 것 같고요. 네. 소틱의 그냥 기분 소울 드리븐. 네. 드리븐. 네, 네,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드라이브 소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저희 또 만나 볼 거고요. 또 멋진 기억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나 일요일에는 썬데이 기타임 잊지 말아 주세요. 네. 그러면은 우린 다음 주에 봐요. 안녕.